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흔히 말하는 원웨이 아노바입니다.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그럼 투웨이 아노바는 무엇인지. 투웨이 아노바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이전과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 같은 모양인데 스토리만 좀 바꿔볼게요. 어떤 스토리를 바꾸느냐니까 S1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고 S2라는 중국집, S3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이 S1, S2, S3가 다 중국집입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팔아요. 요즘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중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짜장면이에요. 지금이 2019년 9월 말입니다. 9월 29일인데 9월 29일 이 시점에 화두가 짜장이에요. 그래, 짜장을 파는 중국집 하나, 둘,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길 방문한 사람이 있어요. 방문한 사람 손님이죠. 손님 1. 이번엔 좀 내용이 이전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손님 1이고 그리고 손님 2, 손님 3 이렇게 있는 걸 하죠. 그리고 얘 점수는 여류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중국집 세 군데를 이렇게 손님들이 1, 2, 3, 4가 방문해서 짜장면 맛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이 친구는 이렇게 평가. 이 친구는 중국집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이 친구는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주죠. 그리고 85 주고 이 친구는 35, 45 얘는 또 36 주고 이 친구는 46, 44 그리고 56. 이 친구는 56, 66, 55.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점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상당히 좀 재밌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아노바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뭐라고 했었나요? 아노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샘플을 뽑는 겁니다. 이 샘플 하나, 두, 세 개의 샘플이 같은 파퓰레이션 출신인지 아니면은 이 중에 어느 하나나 둘은 다른 파퓰레이션에서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샘플들의 두 가지 측면을 본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샘플 자체의 민, 샘플 민입니다. 샘플 민의 디스트리뷰션, 요런 얘 측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가 있는지, 그죠? 이 디스트리뷰션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오브 샘플 민즈. 정확한 용어는 이렇게 돼요. 말 놓은 김에 요런 용어는 샘플링 distribution, distribution of sample mean, sample means, 복수형이죠. 여기 있어, 복수형.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샘플 평균들로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는 게 뭐였나요? 요 샘플 자체, 그 자체의 distribution, 뭐라고 해야 되나요? standard deviation.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샘플들의 평균들, 샘플 평균들 간의 어떤 디스트리뷰션, 배리언스를 보는 거고, 그리고 샘플 그 자체의 배리언스, 그죠? 이 내부 서른기 내부의 배리언스를 보는 거예요. 자, 요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샘플들이 그 부모가, 그 뿌리가, 원산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원산지가 같은지. 원산지가 다른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막로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을 봐야 되는데 이번엔 좀 경우가 좀 달라요. 좀 이전하고는 좀 스토리가 좀 다른 스토리가 됐습니다. 이번 샘플 손님 1, 2, 3, 4 각각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들 컬럼도 베리어블이 되고 그리고 이 로우도 베리어블이에요. 그죠? 얘는 조인트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원웨이는 그러니까 리니어 형식이 된다 그러면은 얘들은 지금 이 형 상태는 2차원입니다. 그렇죠? 조인트 베리어블이 등장을 하는 시스템이 되죠. 이전에는 조인트 베리어블이 없잖아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으면은 조인트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그냥 이전에는 S1의 그룹에서 S1이라고 하는 샘플에서 이러한 값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얘와 얘의 순수가 바뀌거나 얘와 얘의 순수가 바뀌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 순수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얘와 얘의 순수가 바뀌면 안 되죠. 그죠? 왜 손님 1이 지금
뭐라고 평가를 내린 거고, 얘는 손님 2가 평가를 내린 거잖아요. 각 데이터가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로우의 의미가. 그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중요한 표현입니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구성이 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칼럼 베리어블과 칼럼 베리어블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로우 베리어블. 로우도 베리어블 가지고 있죠. 두 군데의 베리어블이 있고 얘들은 조인트 베리어블이 됩니다. 이런 형식이 되죠. 그죠? 스토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K3도 사라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게 생기느냐 하니까 손님 1을 보시면은 이 친구는 평균적으로 이렇게도 평균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평균 equal sum 해서 요 세 가지의 평균을 3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이게 너무 소심입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 어떤 평균 값이 나오죠. 요것들은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물론 평균 값이 나와 있죠. 이렇게. 얘는 지금 레퍼런스가 잘못됐네요. 7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7로. 그래서 얘도 평균이 나오고, 각 칼럼도 평균이 나오고 각 로우도 평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평균과 이 전체의 평균과의 차이점, 이 전체의 평균이 어떻게 되나요? 요게 요 녀석이 요 세 개의 평균이 되고, 색깔을 바꿔 놓을까요? 보기 좋게. 그리고 얘의 평균도 또 따로 구할 수가 있죠. equal sum 해서 여기서 이 네 개의 평균 곱하기 4 나눠준 거. 얘는 얘의 평균이 됩니다. 색깔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얘도 좀 지워놓겠습니다. 지워놓고 이것만 남겨놓죠. 그림을.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어떤 정보이냐니까 얘 이 데이터는 중국집 완 짜장면을 파는 중국집 완의 데이터이고, 그리고 이 평가는 손님 완으로부터 왔다는 거고, 요것은 손님 2로 왔다는 거. 그러니까 별도의 데이터, 별도의 정보가 더 우리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아노바보다는 조금 다르게 이 정보를 반영할 수가 있죠. 그죠? 데이터 정보가 더 있으니까 당연히 그 정보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는 방식이 뭐냐니까 보시면은 지금 얘 평균이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죠. 그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점수가 좀 짜잔한 걸 느낄 수가 있죠. 점수를 주는데 인색하고, 이 친구는 점수를 좀 여유있게 풍덩풍덩 주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노바를 할 때 크게 되는 우리가 고려하는 요소가 두 가지였죠. 어떤 요소였나요? 이 각각 샘플들 칼럼의 평균 값과 평균 값과 그리고 이 자체 내의 베리언스. 그죠? S1 중국집의 짜장면의 품질에 대한 데이터의 베리언스. 그죠? 이 베리언스. 이 네 개 값의 평균 값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베리언스. 그리고 이 평균 값들 사이의 베리언스. 이 두 가지를 봤다고 했었잖아요. 칼럼과 로. 기억나시죠? 그런데 가능하면은 얘네들의 베리언스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죠? 그래야지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더 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요 베리언스가 크게 나타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국집들 간의 짜장면들의 품질에 대한 평가. 중국집 1번과 2번과 3번 중국집의 짜장면 품질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공정하게 표시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요 값들을 손님 1이 평가한 값들과 그리고 손님 4가 평가한 값들이 서로 간에 베리언스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 공정은 작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친구는 원래 점수를 듬뿍듬뿍 주는 친구고, 이 친구는 점수를 짜게 주는 친구잖아요. 이것을 차이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 손님 4의 기준에 맞게끔 34라고 하는 이 값을 좀 높여줘야 되겠죠. 그죠? 46도 마찬가지, 74에 맞춰서 이 친구의 어떤 평균값,
그죠? 이 평균값과 이 평균값 차이점이잖아요. 이 차이점을 하나로 통일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네 개의 평균값을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값들이 다 조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정되면은 어떻게 되죠? 손님들 간에 어떤 점수를 주는 방식에서 얻는 차이점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남게 되죠? 요것들만 상대적으로 극대하게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이 S1과 S2와 S3 세 중국집의 짜장면 품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너는 H0는 중국집들 간의 짜장면 품질 차이는 없다. 품질 차이는 없다. 이게 늘이에요. 요걸 우리가 지금 리젝트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요것을 보려면은 요 부분만 보면 돼. 요 부분만 보면 되는데, 요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들 손님 1과 2와 3과 네 번째 손님, 요 손님들 사이에 점수를 매기는 것을 표준화 시키는 것. 그 과정을 먼저 한 번 더 밟아야겠죠. 그 받는 방식은 뭐, 알지브라,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알지브라로 여러분들 요거 표준화 시킬 수 있겠죠? 그것이 2way 아노바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 단계, 전 처리 단계, 이 손님들 간에 점수를 주는 것을 평준화, 표준화 시키는 과정을 밟고, 두 번째, 이전에 봤던 그 아노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요것이 2way 아노바라고 해요. 이 2way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두 단계에 걸쳐서 나눠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